진짜 어이없었던 거래요. 어이가 없는 거. 예. 말린 것도 많았고요. 예. 예를 들어 백화점에 커피숍 들어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화점에 커피숍을 대떼는 거예요. 이봉 씨가. 네, 그래서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네.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 그 들어갔어요. 시작을 했는데 네. 백화점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경우도 있었고. 백화점 망했어요? 네, 백화점 무슨 일이 아닌데. 빵 터져버리네요. 그래서 야, 뭐 그런 경우도 참 그런 진짜 경우도 힘든데. 있었고. 옛날에 이성미 씨가 뭐가 잘 돼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뭔가 되게 잘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같이 투자를 했는데 저는 뺐고 이성민 씨는 안 빼서 그게 대박이 난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맞아요. 하면 뭐해? 아 전세! 이래요. 영상을 딱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어디 투자할 데 없나 막 하면 어떤 분이 또 뭐 거기 딱 넣어보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돈을 또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확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잘 되겠자고. 네, 그러면 한 1년 연락이 없어요. 전화해보면 이미 회사가 휴지 조각 난 것도 있었고 뭐 땅도 가보지 않고 샀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땅을 처음 본 거예요. 내려가보지도 않고 샀었는데 그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땅을 샀는데 두 분 다 안 가보시고 샀어요. 이제 주위에 형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샀는데 여기 가려면 이렇게 길이 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맹지를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헬기로 내려야지. 맹지 길이 없어. 아, 그런 거. 속아서 살고 가는 그러시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부업이 저랑 안 맞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 제가 직접 돈을 내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수업료 많이 냈으니까 이제 두 분이 사업으로도 결실을 맺을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방송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죠. 70 넘어 80 저희는 이제 송혜 선생님처럼 되는 게 꿈이거든요. 85 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버 프로그램 MC를 보는 게 그때 이제 김영화 씨랑 같이 그럴까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한번 둘이 해보죠. 안정적으로.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1위 한번 볼게요. 1위 연예 뉴스. 아. 다들 연예인들은 자기 이름 검색하지 않나요? 검색하죠. 네. 네. 제 기사에 대한 리플 이런 것도 다 읽어봐요. 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알아는 둬야 될 것 같아서 뭐 방송을 많이 하니까 악플도 많이 붙더라고요. 어떤 악플이 와요? 난 박민서 씨는 악플 없을 줄 알았는데. 된장녀다. 뭐 그런 분들 그냥 뭐 눈이 몰려서 싫다. 이유 없이 싫다. 이유 없이. 너무 나선다. 진행 욕심 있다. 그걸 다 봐요? 왜 전 봐요? 전 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하다못해 해피투게더 다 물총, 물 다 맞는데 왜 박민서 씨는 옆으로 피하냐. 그건 속옷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건데 뭐 그런 거부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걸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봐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저 형님들도 어떻게 연예인 뉴스 이렇게 검색 자주 하세요? 나는 이제 게스트가 이제 네. 내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하죠. 게스트가 내정이 되면. 저 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제 제일 떨어지니까 순발력도. 그러니까 아, 이 세 사람한테 부담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형님, 지금 얼마나 자연스러우신데. 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예. 난리 났어요, 형님.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아, 그래? 온통 황석영 씨만 얘기해요. 또 난리 났다. 타방송에서 섭외 안 와요, 형님? 아이, 무슨. 아니, 몇 군데 많이 왔는데. 군데 많이 왔는데, 제작진에서 전부 보류시키더라고요. 아, 예. 아, 일단은, 여기 지금. 두드리면서 관리 그렇죠. 들어갔고요. 예. 제작진에서 이렇게. 대 KBS에서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 스타일 맞죠? 예, 제 스타일이세요. 예. 어떠한 요즘 생각을 가장 고민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이름 딸님이 유리 유리 네. 지금 어릴 때 사진 지금 사춘기라 이제 사진 공개하는 거 싫어해서 어려워요. 아이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대화를 하자니 대화할 시간이 아이가 너무 바쁘니까 저보다 더 바쁘거든요. 과외 갔다 학원 갔다 너무 정신없이 돌아오고 하루에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그렇죠? 사춘기 요 시기를 어떻게 잘